안녕하십니까. 유니뉴스의 이영아입니다. 통일부는 개성공단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했던 실태조사 결과를 6월 25일 발표하고 최대한의 지원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독수교 130주년을 맞아 제3차 한독통일자문위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한 주간의 통일 소식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일 제16기 민주평통 간부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지금 남북관계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며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한반도의 운명뿐 아니라 동북아와 세계의 운명도 바뀔 것이라며 상식과 국제규범이 통하는 새로운 남북관계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새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비핵화와 남북한 공동발전의 길로 나오고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일원으로 변화하고자 한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적극 도울 것이라며, 그런 원칙 하에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평화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는 정도라고 강조했습니다. 통일부는 지난 5월 2일부터 6월 7일까지 1개월여 동안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개성공단 기업들의 실태를 조사해 지난 6월 25일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조사 대상 총 296개 업체 중 234개 업체가 실태 조사서를 제출했으며 그 결과 개성공단 기업들이 신고한 금액은 총 1조 566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중 내부 또는 외부의 증빙 자료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된 금액은 총 7,067억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기업들이 정부에 바라는 향후 지원 대책으로 경협보험 확대 적용, 남북협력기금을 포함한 특별금융지원 확대 등 금융 분야 지원 대책을 가장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참고해 현행 법제도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지원을 위해 유관 부처와 협의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독수교 130주년이 되는 올해 서울에서 6월 27일부터 28일까지 한국과 독일 양국의 통일 관련 전현직 정부 관계자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한독통일자문위원회 제3차 회의가 통일부 주관으로 개최됩니다. 한독통일자문위원회는 독일 통일 통합 과정의 경험과 정보 등을 교환하기 위해 통일부와 독일 연방 내무부 간 체결된 통일 업무 협력 양해각서에 따라 구성됐습니다. 이번에 열리는 3차 회의에서는 한독수교 130주년을 기념하는 동시에 통일 과정에서의 민영화, 사유화 등 재산권 문제에 대해 양측이 발제와 의견 교환을 할 계획입니다. 우리 측은 천혜성 통일정책실장 외 10명의 자문위원과 전문가가 참석하고 독일 측은 요르크 벤트만 연방 내무부 실장과 요하네스 루데비히 전 총리 실장 등 5명의 자문위원과 전문가가 참석했습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지난 6월 2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6.25 전쟁 납북 피해 진상 규명 및 납북 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 제10차 회의를 열고 김규식 대한민국 임시정부 부주석 등 274명을 6.25 전쟁 납북자로 인정했습니다. 이번에 납북자로 명예회복된 274명 중에는 김규식 외에도 신용훈 전 국회의원, 구자옥 경기도지사 등이 포함됐으며, 이로써 2010년 12월 13일 위원회 출범 이후 총 2,265명이 6.25 전쟁 납북자로 공식 인정됐습니다. 정홍원 총리는 이날 정전 60주년이 지난 오늘까지 가족들의 생사도 모른 채 아픔을 감내해온 납북자 가족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며 6.25 전쟁 납북 진상 규명과 납북자 및 가족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6.25 전쟁 중 납북 피해 신고는 올해 말까지 주소지 관할 시군 구청 및 제외 공간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통일부 통일교육원은 7월 1일부터 10일까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해외에서 한반도 통일 문제에 관심 있는 신진 학자와 공무원 등 20명을 초청해 통일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번 초청교육을 통해 주변국의 대한반도 정책 형성 과정에서 신진 한반도 문제 전문가 및 신진 학자들의 역할을 제고하고 한반도 평화통일 및 통일 미래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 활성화가 도모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통일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와 공감대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교육은 특강과 토론 및 대담 형식으로 구성된 기본 일정과 DMZ, 안보 현장 등 현장 체험, 국제학술회의 등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통일 소식이었습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대전광역시청 특강을 통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한 개념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밝히고 한독통일자문위원회 축사에서는 남북관계 발전과 통일을 위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추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류길재 장관의 코리아 DMZ 협의회 축사와 함께 윤희 현장에서 자세한 소식 보내드리겠습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지난 20일 대전광역시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최근 남북관계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주제로 특강을 갖고 신뢰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이뤄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기조, 4대 국정기조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평화통일 기반 구축입니다. 평화로운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것입니다.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올 수 있겠죠. 박근혜 정부가 원하는 것은 평화로운 통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북이 협력을 하고 신뢰를 쌓고 거기에 토대해서 더 큰 협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걸 통해서 경제공동체, 사회문화공동체를 이뤄나가는 것 남북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는 그런 상태가 되더라도 우리에게는 통일의 과제를 대부분 달성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통일을 이룩해야만이 우리 후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조상이 아마 선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과 북의 평화와 협력의 상징으로 새롭게 전환되길 바라는 DMZ. 지난 25일 DMZ 세계 평화공훈과 그린 대탕트를 주제로 학술회의가 개최됐습니다. 예, 오늘은 6.25 전쟁이 일어난 지 63주년 되는 해이고 7월 27일이면 정전협정이 체결되고 DMZ가 탄생한 지 60주년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6.25 전쟁을 통해서 남북 간에 또 국제사회가 전쟁을 치르고 또 전쟁을 통해서 자연환경이 파괴되었습니다. 그 전형적인 것이 DMZ이고 오늘 회의는 그런 측면에서 이 DMZ 세계평화공원이 가진 의미를 한번 다방면으로 한번 논의해보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국내적 또 국제적 또 남북 간의 어떤 정책 추진 방향 어떤 것이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자리가 될 것입니다. 학술회의에 참석한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DMZ의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함으로써 대결과 긴장의 비무장지대를 신뢰와 평화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많은 열정과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설치된 DMZ는 역설적이게도 병력과 무기, 대인지뢰가 밀집된 화약고가 되어 있습니다. 떠나온 고향을 그리워하고 전쟁의 상처를 마음에 새긴 많은 이들의 그리움과 애달픔이 깊게 서려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DMZ는 평화와 생명의 상징으로 새롭게 거듭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비무장지대에 세계 평화 공원을 조성함으로써 대결과 긴장의 비무장지대를 신뢰와 평화의 장으로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DMZ 세계평화공원 구상은 새로운 차원의 남북 간 협력 모델로서 상호 간의 이해와 협력을 공고히 하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한반도에서의 평화가 우리들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것입니다. DMZ의 새로운 꿈을 펼쳐나가기 위해서는 많은 이들의 열정과 노력이 함께 해야 합니다. 또한 남북한 뿐만이 아니라 유엔 등 국제사회와도 충분한 공감대를 갖고 함께 고민하고 풀어나가야 합니다. 국제사회의 협조가 함께 할 때 DMZ는 남북한 주민들과 세계인들이 함께 꿈을 나누는 진정한 평화의 공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축사에 이어 진행된 제1세션에서는 DMZ 세계평화공원의 의의와 추진 전략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박영정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방향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평화 민족 생태라는 테마로 해서 DMZ 전체를 평화공원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면 좋겠다라는 구상이지만 만약에 그 좀 정전협정 아까 이게 있었지만 이렇게 되려면은 상당히 한반도에 어떻게 보면 평화협정이 이미 이루어진 다음에나 가능한 뭐 구상일 것 같고 그래서 어느 정도 중간 지점이 필요하다면 좀 좁은 지역에 어느 한 지역을 선정한다면 뭐 저 개인적으로는 이 서부 DMZ 쪽에 있는 판문점 지역 여기가 최적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여기에는 지금까지 분단의 최고의 상징 공간으로 되어 있고요. 대표적인 건물 4개가 있는데요. 자유의 집, 평화의 집, 판문각, 통일각, 남북한의 이 공간들은 뭐 사실 따로 건물을 건립하지 않더라도 이걸 리모델링하면 충분히 평화 박물관이 됐던 다양한 그 기능, 평화적 공간으로 재활용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 주변 DMZ 일부를 이렇게 광역으로 이렇게 공원으로 조성하면은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어진 제2세션에서는 그린 대탕트의 의의와 추진 전략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26일 6.1자 통일부 장관은 안양옥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회장을 만나 청소년 대상 학교 통일 교육에 있어 교총의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했으며 젊은 통일 분야 교사를 대상으로 직접 특강을 할 생각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독 수교 130주년을 기념해 개최된 한독통일자문위원회 제3차 회의가 6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의 일정으로 열렸습니다. 지난 26일 환영 만찬에 참석한 6.1제 통일부 장관은 분단의 상황으로 인한 문제들을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고 남과 북이 신뢰를 쌓아 남북관계 발전과 통일을 이루고자 한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반세기가 넘는 분단은 남북한 사이에 단순히 낯선 억양의 차이뿐만 아니라 동일한 사안에 대한 상반된 관념을 낳고 있습니다. 발생 가능한 모든 문제를 분명히 인식하는 가운데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새롭게 전개될 현실에 적용해 나갈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 정부는 남북이 함께 신뢰를 쌓아 나감으로써 지금의 진통을 극복하고 남북관계의 발전과 통일을 이룩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구상을 갖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추진 중입니다. 신뢰는 단지 남북 간의 신뢰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국제사회와의 신뢰 역시 우리 정책의 중요한 기반입니다. 특히 한국과 독일 양국 간의 신뢰관계는 대북 정책에 대한 지지와 성원을 넘어 통일의 길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지침이 되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과 독일 양국의 통일 관련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이번 회의는 독일 통일 통합 과정의 경험과 정보 등을 교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습니다. 윤희 현장 이영아입니다. 통일부 대학생 기자단이 통일의 문을 두드리는 시간, 대학생 기자 통일 톡톡입니다. 오늘은 새롭게 선발된 통일부 대학생 6기 기자가 어떻게 진짜 기자가 되는지 그 과정을 담아왔다고 하는데요. 이름도 으뜸, 취재도 으뜸인 이으뜸 기자.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지난 5월 9일 발대식을 통해 통일부 대학생 기자단이 된 6기 최고 이으뜸 기자입니다. 사실 제가 통일부 대학생 기자단에 합격하고 막상 기사를 쓰려고 하니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쓰는 기사와 취재해온 영상들을 많은 사람들이 본다고 하니 긴장도 되는데요.
다행히도 소양교육과 같이 기사를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통일부 대학생 기자단이 어떻게 진정한 기자로 거듭나는지 제가 직접 취재해 왔습니다. 열정만큼은 지구를 불태우듯이 활활 타오르는 새내기 통일부 대학생 기자단 6기.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고고! 지난 5월 16일과 30일, 이틀간 6기 통일부 대학생 기자단의 소양교육이 있었습니다. 첫 시간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정의와 종류별 특성 등에 대해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우수 블로그와 프로그램, 그리고 기업들의 활용 방법들을 보면서 우리가 쓰는 기사가 어떤 식으로 홍보되고 활용되는지도 알게 되었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기사 작성에 대한 교육인데요. 강의는 나는 왜 이 글을 쓰는가 라는 진지한 주제로 포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아침 중앙인도의 라오스에서 탈북 청소년들이 결국은 북한으로 이제 보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게 전면에 이제 기사가 보여요. 그걸 보면서 어쩌면 지금 이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탈북자에 대한 이슈를 고민할 수 있고요. 왜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고 글을 쓰실 때 내가 왜 이 주제를 지금 다루나를 한 번쯤 더 고민하시면 내가 이 큰 주제를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이후 강의는 통일부 대학생 기자들이 직접 쓴 기사를 보며 첨삭 형태로 진행이 됐는데요. 열정적인 전문가의 강의와 기자들의 초롱초롱한 눈빛 느껴지시나요? 이어 6월 7일에 진행된 첫 정기회의 이후 드디어 6기들의 기사가 앞다투어 통일 미래의 꿈에 올라왔는데요. 소양교육 때 봤던 기사들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어 완성도 높은 글을 볼 수가 있답니다. 제가 쓴 기사 외에도 6기 기자들이 쓴 기사를 보니 뿌듯함이 느껴지는데요. 앞으로 어떤 각오로 6기 기자단으로 활동하게 될지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여태까지 부족한 문장력과 편협한 주제 때문에 혼자서 어렵게 기사를 써왔는데 오늘 교육받으러 와서 다른 기자님들이 쓰신 기사도 보고 또 강사님의 전문적인 첨삭 받아보니까 제가 여태까지 참 어설픈 기사를 썼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교육받은 기자로서 좀 더 프로페셔널한 기사를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운을 많이 받았고요. 현장 위주로 글을 쓰다 보니까 문장도 좀 어설프고 많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오늘 교육을 통해서 좀 단계적으로 배울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기사를 쓰고 다시 수정하면서 또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보완해서 좀 더 나은 기사를 쓸 수 있도록 해서 통일부 이번 대학생 기자단이 좀 더 의미 있는 활동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6기 통일부 대학생 기자들이 진짜 기자로 거듭나는 과정을 보셨는데요. 어떠셨나요? 처음이어서 미흡한 점도 많지만 톡톡 튀는 생각과 열정들이 발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화통일이 오는 그날까지 으뜸가는 6기 기자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통일부 대학생 기자단의 최고 이으뜸 기자였습니다. 이번 납북 피해자 진상규명 및 납북 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 회의에서 김규식 대한민국 임시정부 부주석을 포함한 274명이 납북자로 인정됐습니다. 또 다른 납북자와 가족들의 명예 또한 회복되길 바라며 영상 광복 이후 대한민국 정부 수립까지의 주요 인물 김규식 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